오늘 나의 다메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내가 다락방 만났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다락방을 만났어요. 94년, 95년도에. 근데 그때는 다락방이 뭔지를 몰랐는데 아마 제 기억에는 핵심 갔다 오신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께서 갔다 오셔가지고 저에게 포럼을 하셨어요. 야, 내가 갔다 왔는데 영적인 문제를 알았다. 영적 문제. 막 이렇게 영적 문제를 이야기해서 그때 처음 영적 문제를 제가 단어를 듣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이렇게 뭘 무슨 이야기 했냐면 대물림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대물림. 야, 그래서 대물림이 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를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그 집사님에게는 다락방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처음 각인되었던 게 영적 문제. 이거와,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가문의 저주, 대물림에 대해서 이렇게 각인되셔서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반감이 일어났었어요. 반감, 싫었어요. 뭐 영적 문제? 무슨 영적 문제야? 무슨 대물림? 말도 안 돼.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무슨 이게 대물림이냐고. 이거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막 반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그건 좀 이상하다. 아니다. 영어도 막 요호나 뭐 제자와, 제자와는 괜찮은데 안 들어봤던 단어들을 많이 이렇게 듣다 보니까 거북함? 반감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큰언니와 형부가 먼저 다락방 접하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훈련하는데 집에를 갔는데, 가게를 갔는데 없는 거예요. 두 분이 어디를 갔냐? 올라지피를 다녔었어요. 그때는 막 이렇게 막 밥통에다 밥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1박 2일 막 돌아다니는데 집에를 갔더니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가 2단이다, 2단. 이렇게 집 난리 쳐놓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막 그랬었어요. 그러던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만남을 주셔서 다락방에 복음편지를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복음편지를 하게 되어지면서 그때 제가 알았던 게 다섯 가지 확신. 다섯 가지 확신 중에서 사제의 확신의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늘 이렇게 사제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서 용서해 주세요. 안 할게요. 안 할게요. 또 해. 그럼 또 용서받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너무나도 지쳤던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에 대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다가 예수님이 구원자, 모든 문제를 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요 말씀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알고, 그렇게 싫어했던 대물림이라는 이게 다락방에 정말 들어와서 훈련을 받으면서 대물림이 있구나. 이미 삼조주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걸 다 끝내셨지만 우리 안에, 우리 가문에 오는 것은 있구나. 그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로 그걸 해결받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였다는 것을 정말 강인되어지고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저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 신앙의 생활을 점검하면서 그때 고백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요 저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망하는 자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서도 정말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가 너무너무 큰데 그걸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끌려다녔던 저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내가 그런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도 그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언약적인 한이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렘넌트의 또 사역자로, 또 지금은 하나님의 또 교구를 섬기면서 이렇게 하는 주님의 귀한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신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현장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만나주심,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그 응답을 체험하였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종교 생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나 중심의 삶, 돈이 최고다, 성공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죠. 잘났으면 나 잘난 맛에, 못났으면 나 못난 탓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세상 속에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정말 괴로움 속에서 살다가 지옥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을 우리를 하나님이 어쩌자고 창세전부터 선택하여시어서 우리의 행위, 늘 생각만 해도 악한 생각, 늘 할 때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개의치 아니하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도 허락해 주셨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목사요, 장로요, 전도사요, 정말 하나님께서 중직자요, 집사요, 권사로 또 하나님의 영적 서밋인 자존심이요, 렘넌트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축복, 거룩한 직분, 세계복음화의 대일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못 삽니다. 언제까지? 사명 끝나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 끝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또 우리가 가는 현장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역 현장에 임하여서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받고 복음에 올인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그리고 안 먹어도 배부르대. 뭘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돈. 돈. 돈만 있으면 안 먹어도, 뭐 안 사 입어도 막 행복하고 막 배부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돈은 그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돈은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돈으로 인하여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고 원망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늘 꿈꾸는 오매불망한 결혼. 우리 청년들은 아무 생각 없으시나 봐요. 오직 복음에 이렇게 올인하다 보니까 제가 말을 해도 가만히 계시는데 오매불망하시잖아요. 이왕이면 백마탄 왕자, 백마탄 공주 막 이러면서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원한 행복이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시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꿈 깨라. 한번 따라서 하시라는 거예요, 시작. 네, 꿈 깨라. 꿈을 빨리 깨야 돼요. 꿈을 깨야 돼. 왜요? 영원한 기쁨, 완전한 행복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고 완전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쁨을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감사하고 내 안이 정말 되어지고 소생되어질 때 내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한 아내가 되어질 수 있고 내가 기쁨을 주는 남편이 되어질 수 있고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능력이고 생명이다. 기쁨이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다시 한번. 오직 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완전하고 능력이고 생명이고 모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강단의 말씀이 염려 아웃, 염려 아웃입니다. 근데 세상에 이렇게 이런 가요가 제가 이렇게 좀 들었던 게 생각이 나요. 근심을 내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뭐 이 노래 생각나세요? 이 말씀 준비하는데 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각인됐나 봐요. 몇 번 들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들어도 각인이 잘 안 되는데 이 세상 노래 한 구절은 이렇게 휙 몇 번 들어도 각인되어지니 이게 우리 창세기 3장의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근심을 내려놓고 다 한 게 차차차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도요 근심이 내려집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하신 그 해결책이 있으니까 그 해결책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먹을 것을 위하여 내가 지금 막 옷 입을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도자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가지고 우리가 매일 먹을 것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 지금 너에게 있는 이 시간표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정말 후대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드려라. 아멘? 근데 우리가 때때로는 이렇게 해요. 사람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이름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사업장을 열어주시고 이 사업장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면 제가 거기에 2, 3, 7에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예, 기도 제목을 거꾸로 바꾸시면 돼요. 그렇게 말해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야. 너 지금 없는 거 알아. 너 지금 너무너무 불편한 거 알아. 근데 그게 하지 말고 나는 먼저 너를 원해. 너에게 지금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너에게 지금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전도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나에게 있는 시간 너무 바쁘다. 바쁜데 할 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니까 나아준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작은 물질이라도 과부의 두 렙돈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진행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응답의 귀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영적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가 되어지게 되어 있고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삶이 치유될 수밖에 없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럼 예전에 초대교회 같이 불과 같은 성령이 휘
바람 같은 성령이 확 날아오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물과 같은 성령이 이렇게 눈에 보이면 좋겠죠.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역사를 하십니다. 필요하실 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을 때 불과 같이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나 중심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불과 같이 성령의 불이 태워주시고 내 안에서 문제와 사건을 만나서 정말 역동치고 두려움에 속삭였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평안함이 임하고 염려가 떠나지고 아멘? 기름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씻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리스도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이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한 기쁨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귀한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메섹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바울. 근데 사울이 돼서 바울이 됐다가 아니라 원래 이름이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고요. 히브리서 이름은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다메섹 하면 떠오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9장에는요. 사울과 또 누가 나오냐면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삽비라의 남편 아닙니다. 한 방에 성령을 속여서 쑥 간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메섹에서 살고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울과 아나니아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가 나의 다메섹 도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울의 다메섹입니다. 사울은 원래 율법학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학문과 지식과 모든 배경을 갖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종교인입니다. 어찌 보면 영적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처벌 시키는 것, 종교 재판을 받게 해서 죽이는 것이 이 사울의 자기의 목표요, 자기의 이렇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일을 추진해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핍박자요, 박해자요, 싫어하는 대상 1호였을 것입니다. 사람의 인과 의지로는 사울을 꺾을 수가 없어. 절대로 사울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막을 수도 없는 그러한 자. 하지만 인간이 보는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눈은 달라요. 우리 주님은 이런 사울을 향한 이런 바울을 향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뭘로? 빛으로. 빛으로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바로 시간표 준비하신 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언약 붙잡는 120명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면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은 바로 바울 살기가 등등하여서 다메섹에 있는 바로 당신의 자녀들을 잡으러 오고 있는 그때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반전. 본문 9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은 에루살렘에서 23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고대 도시입니다. 그래서 산면이 다 산악으로 되어 있고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고원지대였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는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는 큰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26장 13절에는 바울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빛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때때로는 아브라함 구약에는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또 모세에게는 네가 나를 보면 죽는다 그러시면서 증만 보여주시고 신학이 이렇게 우리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일생을 두고 바울의 선교와 그리고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생생한 원동력이 된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먼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 무슨 누구십니까 주님. 주님을 알아서 물은 게 아니에요. 몰라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의미 속에는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하나 머리와 몸이신 바로 머리이신 예수님 몸인 교회 또 성도인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된 것. 그래서 누가 나를 박해했다 그러면 누구를 박해한 거다? 누구를 박해한 거다? 예수님을 박해한 거다. 부부싸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성장하십니까? 안 해야 되겠죠. 예, 딱 하려 그러면 그리스도를 박해하는군 이렇게 하시면서 빨리 이렇게 선포하시면 흑암이 꺾이고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불러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내가 내게 사람을 보내어 네가 해야 할 일, 그 사명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울에게 있어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은 믿지 않고 핍박한 예수가 자신을 직접 찾아오신 두렵고 떨림의 장, 사랑과 은혜의 장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자리. 자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무지가 드러난 곳. 주님과 1대1의 만남의 장소. 영적인 치유, 육신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바로 그 현장이 바울이 만난 다메섹 현장입니다. 다메섹에서는 사울은 빛으로 인해 사흘 동안 실명을 했지만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육체의 가시를 얻었지만 이 가시가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고하지 않도록 복음의 빚진 자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그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셨다? 이건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 때때로는 싫어요. 때때로는 도망가고 싶어요. 때때로는 여기서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매여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다메섹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때의 절대 시간표에 준비된 절대 현장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찾아오셨듯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나니아의 다메섹입니다.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경건한 제자요. 예수님이 인정할 정도로 제자. 당시 다메섹에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봤다는 것은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지 막 이야기하고 놀고 있을 때 환상 보지 않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아나니아의 이름을 불러요. 사울처럼.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앉아있습니다. 주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환상일까? 다른 방법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 근데 왜 여기는 환상으로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들은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아 아나니아는 그래도 젊은 청년이었겠구나. 아주 청년은 아니어도.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가라. 어디로요? 구체적으로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사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그에게 무엇을 응답으로 줄 것인지를 이미 다 보여주고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유다 집에 가라. 다섯 사람 사울 찾아라.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니를 통하여서 치유되어지고 낫는 것을 그가 보았다. 기도할 때 성령은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도 않았지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행할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특히 직분 자들은, 특히 중직자들은,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 아나니아는 사울이 누구지도 몰라요. 소리만 들었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아, 핍박자다. 또 우리 다메섹에 와서 죽이러 오는 자다. 라고만. 그러면서 솔직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이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이러잖아요. 근데 왜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 말씀하시지 않고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네가 그렇게 싫어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시대하지만 나는 이 사람에 대한 사울에 대한 나의 계획이 있다. 이방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해를 받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 듣고 순종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도 정말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인식. 한번 들려주고 나에게 한번 체험되어지고 보여주면 내 선입견, 내 고정관념이 있어서 싫어하거든요. 아나니아는 정말 이 속에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핍박자가 복음의 생명 건 사명자로 택하여서 변화시키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주변 속에서 정말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는 남편이, 때때로는 자녀가, 때때로는 직장 동료, 여러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있어요. 많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한 증인으로 세워주십니다. 정말 핍박한 남편이 권사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혀띠로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고, 네가 예수를 안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행복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우리는 부부싸움 해본 적이 없는데, 네가 예수를 만나고 교회에서 미쳐가지고 매일 교회 다니고 기도하러 돌아다니고 전도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얼굴도 안 되고 해가지고 온수처럼 여기면서 하시는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다니까요. 그리고 핍박하던 남편, 야 맨날 이렇게 쉬는 날 여기 훈련받으러 돌아다니냐 라고 이렇게 핍박했던 남편, 우리 남편의 아내가 전도사님이 되셔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계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의 언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 사울이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택함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중학교 1학년 14살이 될 때까지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나한테 교회를 가르자고 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너무 화가 났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엄마가 와서, 아니요 엄마는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님 이렇게 하면 나한테 한 번도 교회를 가잔 소리를 하지 않냐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그분께 부탁드렸다. 14년 동안 너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드렸다. 네가 내가 교회 가자고 하면 잔소리라고 싫어하고 막 듣기 싫다고 그러고, 뭐 우리 언약자부 레멘트 속에서도 부모님 뭐라고 하면 그것도 시작이다 잔소리 막 이러는데요, 맞아 봐야 알겠습니까? 부모님을 통하여서 언약의 소리라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나니에게 있어서 나의 담에석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요, 주님이 성취하시는 절대 궤 구원과 성교의 역사를 보고 체험한 현장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안 현장이고, 자신의 선입견, 편견, 생각의 옛 틀이 깨지고 복음의 틀로 바뀌는 복음 치유가 일어난 현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유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만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순정해서 사흘을 금식하며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일대일 만나는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했던 것들이 생각났겠죠. 자기가 그동안 수없이 구약의 성경을 달달달달 알고 했지만 몰랐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발견되어지고, 그러면서 즉시로 아나냐를 만나고 치유되고 난 다음에 강건해져서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하며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이 다메섹의 연장선이었어요. 때때로 감옥에 갔을 때도, 빌립보 감옥에서 억울하게 있을 때도 그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기도를 하며, 유라구로 강풍에서 정말 목숨같은 죽을 현장에서도, 로마의 감옥 안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그 현장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일을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들어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어지고, 이 듣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이 나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제가 정말 다메섹이 매일의 나의 다메섹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5월 8일 날 엄청 그때가 어버이날이었어요. 너무 차가 막히죠. 근데 그때가 금요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차가 막힌 적은 제가 처음 먹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김포에서 여기로 오면 40분? 그냥 안 막히면 40분이고요. 막히면 출근 시간에 막히면 1시간 10분에서 15분만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날은 1시간 40분 막 2시간 다 대로 이 짧은 거리를 오는데 금요일 날 이렇게 시간을 빠른 길을 해서 오는데 옆으로 막 신나게 다른 길을 찾아 왔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 올림픽 대로로 왔어요. 이런 나를 보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을 원망은 안 하고 제 자신을 원망하면서 왜 이렇게 내비도 제대로 못 보고 다시 또 이 막히는 길로 왔냐 이러면서 제 자신을 막 이렇게 짜증도 내면서 화도 내면서 이렇게 하면서 운전하고 오는데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막힌 길은 예수의 이름을 뚫릴지어다 막 이러면서 곁땡이 흐름을 막고 있는 흑암은 떠날지어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제가 막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시간이 다 되는데 제가 30분 전에는 가야 돼요. 내가 목사가 아닙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30분 전에는 최야 못해도 30분 전에는 교회에 이렇게 딱 앉아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어떻게 시간이 다 돼가는데 막 이러면서 너무나 막 저급해지는 거예요. 저급해져서 제가 막 이제 막 짜증이 딱 나면서 진짜 힘들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하고 있는데 내가 목사가 돼갖고 담임 목사 이렇게 찬송 다 하고 있는데 성도들 다 앉아 있는데 내가 문 딱 열고 이 앞자리에 앉는다는 게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단에서 이런 말해서 쪽팔리고. 막 그러면서 막 부끄럽고 그다음 혹시 더 늦어갖고 담임 목사님이 싹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들어간다 상상도 못할 일이고 그래서 내가 너무 부끄럽고 막 싫은 거예요. 막 이게 내가 너무 싫어서 아버지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늦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교통의 길을 뚫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이 음성이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사울왕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왕이 떠올라요. 야 너 사울왕 어떻게 해서 망했냐? 사울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왕인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을 위하여 막 이러면서 교만했잖아요. 네가 직분이 중요하냐? 네가 목사이기 이전에 네가 하나님 앞에서 1대1에 너 자신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걸 맞아요. 직분 중요해요. 직분 중에서 직분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섬기고 직분 때문에 더 많이 양보하고 직분 때문에 하지만 저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직분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1대1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네가 목사님 의식하기 전에 사람 의식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해라.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드리려고 하냐? 예배를 누구를 위하여? 누구한테 드리냐? 하나님이다. 제가 그 깨달으면서 회개를 하면서 그 운전하고 오는 그 시간이 나의 다메색이 되어졌고 나의 기도가 되어졌고 나의 정말 이 축복 현장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신방 가서 그때 코로나가 확산 안 됐을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듣고 계신 장로님께서 이런 말 하시나 목사님 저는 목사님 포럼하시는 거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도 그 시간에 그때 올림픽 대회를 타고 있고 교회를 가고 있었는데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운전만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런 생각도 했죠. 저는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야, 우리 장로님 복음이시다. 복음이시니까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 어디든지 예배 장소니까 떨리거나 두렵지 않았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장로님 또 반대로. 그래서 포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럼을 해야지 서로 간에 귀한 은혜들이 임합니다. 올해 2020년도에 복음치유라는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24 제자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인 1교회와 운동을 주셨는데 이 시작과 동시에 2월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어지면서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구도 보니까 너무나도 아프시고 또 수술하실 분들도 너무나도 많으시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또 다들 우리 성도님이 또 어렵고 나라가 전 세계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먹고 하나님 여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
네 신앙을 점검해라. 너의 사명을 점검해라. 네가 영적인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 교회의 사명, 직분의 사명,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명, 네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중심과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 아니란 마음, 아무 생각 없이 놓치지 않았냐? 이런 것도 점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복음으로 치유되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문제를 만나면 나의 참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문제를 만나면 연약한 나, 안 되는 나, 나태한 나, 무능한 나, 이게 발견되어야 돼요. 발견되어야지 결론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또 어떤 것이 있냐. 오직 24시에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다. 멈춤의 시간. 요즘은 돈과 학업이 우상입니다. 돈 우상, 학업 우상. 새벽부터 밤까지 매일의 삶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뭘 아는지 어떻게 편하게 대화 나눌 시간이 없어요. 만나기도 힘들조차. 근데 언제 이렇게 몇 달 동안 학교를 가고 싶어도 학원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이때 뭐 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바톤을 후대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맨 처음에는 두렵고 떨렸는데 점점 안 드리니까 어때요? 몸이 익숙해지죠? 그러면서 어떤 거냐? 함께 드리니까 너무 좋다. 맞아요. 함께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저도 수십 년 만에 함께 주일날 가족들하고 밥을 먹으면 처음이었다니까요. 막 이러면서 너무 좋다. 근데 이렇게 안일에 빠져 있으면 안 되어져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매일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나왔어요. 가정예배 회복하세요. 왜 주일 예배만 한 번만 드린다고 하세요? 매일 가정예배 자녀와 함께 이렇게 붙어갖고 24시간 있는 것도 어딘데요? 이때 언약 전달하시고 이때 가정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에 어려운데 하나님은 이 돈을 하나님의 거다. 너 하나님을 위를 위하여 써라. 하늘에 상급 쌓아라. 너 가져갈 거 아니지 않냐. 내 거다. 너는 청직이다. 네 거, 너도 내 거. 네 몸도 내 거. 네 시간도 내 거. 네 자녀도 내 거. 아멘?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아직도 내 것은 내 거예요? 아니죠. 다 아버지 것이죠. 예, 아버지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리에. 이 코로나가 너무나도 아픔이지만 저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만나주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리,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발견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나의 다미색이 여러분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어서 24시에 제자로 2, 3주 살리는 축복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